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은혜에 늘 감사하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생님 은혜에 좀 보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중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방문해서 위로하고 퇴직하신 선생님 또 찾아뵈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네, 우리 항상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스승의 날을 예,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승의 날에 발원진 강경고등학교 골든벨을 울립시다. 화이팅! 화이팅!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강경고의 훌륭한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여러분의 선배죠. 탤런트 강부자 씨가 직접 출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오늘 강경고등학교에서 도전 골든벨이 울린다 그래서 기대가 잔뜩 되고요. 우리 후배들이 아주 이런 때 실력 발휘를 하셔서 정말 골든벨이 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8회 졸업생 강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강부자가 선배인 걸. 오늘 꼭 여러분들 골든벨 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문제를 하나 내기로 나왔거든요. 이 조선시대 강경은 물자가 유통되는 요충지였죠. 강경시장은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크게 번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경이 비옥한 평야의 중심지이자 이 강 하류의 폭으로 수은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강은 장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군산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강이에요. 이 강이 오늘의 문제거든요. 무슨 강일까요, 여러분? 자, 강경고 학생들은 이 강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VCR로 확인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젖줄이죠. 이 강은 정답은 금강입니다. 안타깝게 한강은 나가지죠. 굉장히 충격이 셉니다. 예. 다른 학교는 졸업할 때 다 학사모 해주는데요. 저희 학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추억을 남길 그 사진조차도 네, 찍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학사모 쓰고 졸업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앨범을 만들어달라? 네. 아, 저희 학교 등교 시간이 7시 45분인데요. 처음에 저 0교시 폐지될 때요. 1교시가 늦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빨라진 거 있죠. 그래서 좀 제가 평생 아침을 못 먹고 다녀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아침 좀 먹고 다니고 싶어요. 예. 뭐 좀 배운 학생 같아요. 예. 매점이 없어요. 아, 매점이 있어야 저희가 밥 안 먹었을 때 아침밥 애들이랑 얘기도 할 때 그냥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매점 가서 음료수도 한잔 하면서 소세지도 하나씩 먹으면서 먹을 것도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맺힌 게 많은 우리 강경고 학생들. 네, 이 모든 건의사항을 교장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골든벨 역사상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신문고를 두드리셨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 참 지금 얘기를 들었더니 저는 잘해주는 것 같았었는데 불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불만입니다. 저도 불만을 이야기할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가운하고 학사모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학사모는 몰라도 졸업가운은 해주겠습니다. 등교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아침에부터 수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